오늘은 만물이 겨울잠에서 깬다는 절기 경칩입니다. 절기에 맞게 어제보다 오늘 낮 기온이 더 오르겠는데요. 내륙의 낮 기온은 20도 선까지 오르면서 포근함을 넘어서 따뜻하겠습니다. 그만큼 일교차는 크니까요.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경남 대부분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씨관리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중서부를 중심으로는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내륙 지역은 영하 1도 선 안팎으로 다소 쌀쌀한데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높아서 포근하겠습니다. 낮 최고 창원과 거제 17도, 밀양과 창녕은 20도가 예상됩니다. 부산도 낮 최고 17도, 김해와 양산은 19도로 평년 기온을 4도에서 9도 정도 웃돌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은 평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뚜렷한 비 예보도 없겠습니다. 오늘 아침 김해와 사천공항 모두 기상상황 좋은 편인데요. 항공편 이용에 날씨로 인한 불편은 없겠습니다. 내셨습니다. 네,